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유아교육과 과제 2탄으로 2편?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놀이지도의 과제인 교구 PPT는 거의 다 완성을 했고 교구를 만들기로 하겠습니다. 엄청 노력 중이야. 저희는 이 주사위는 다이소에서 1,000원으로 샀고 이거를 빼서 주사위를 쓸 겁니다. 다정이는 지금 리얼 게임판 도안을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다. 저희 님은 뭐 하세요? 6, 3, 저는 18, 이제 18, 여기 이 둘을 도울 겁니다. 관련해서 그럼 두 개만 넣을 거야 했던 목표 아, 두 개만 넣을 거야 했던 목표는? 미안 어쨌든 딱히 생각난 거 없어. 자연환경 알아보기 어때? 왜냐면은 그거 색깔 자연들의 색깔? 그런 채소와 과일의 색깔이 목표였으니까 자연이야? 그게 자연이야? 그게 자연이지 그러면 뭐야? 인공적으로 나온 거야? 뭐야?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신체 조절하기 있겠지? 조절하기 각 조절하면 신체 각 부분의 혈관을 움직이면 조절한다. 신체 조절하기. 신체 운동 건강. 운동 건강. 짬뽕 뜬 거. 그러니까 몸을 안다, 몸을 할수 있다, 몸을 갖춘다. 그러면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너 그렇게 자르는 거 쉬워? 야, 우리가 두 번째로 친구들과 게임의 규칙에 맞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게 기술이야. 그러면 태도로 그럼 이거 두 개 하면 안 돼? 목표 두 개? 기술은 그건데 아 태도로 지금 물어보는 거야 뭘 할지? 어 태도 그래 이거 목표로 하면 안 돼? 그냥 근데 목표랑 교육 와. 과정 관련 요소랑 내가 할까 이제? 레나? 친구들? 어 예스? 목표랑 목표 두 개 목표는 두 개 있고 교육 과정 관련 요소 세 개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될까? 원래 두 개 해도 상관없지 않아? 그렇게 하고 제안을 안 뒀으니까 아 그럼 그냥 아 그냥 이렇게 하자 I'm sorry 그럼 내가 풀을 붙여서 주면 너 없칠? 풀을 이렇게 해서 주면? 일단 대보잖아 대칭 해보잖아 아 그래 그래 야 근데 여기 옆 앞 위에다가 혹시 뭐 게임 명 써야 돼? 활동 명? 어, 쓰는 게 이쁘지 않을까? 오케이 오케이 그거까지 해서 센치 정한 거거든? 오 좋은데 여섯 칸이야? 여섯 칸 글자 콘테스트 이 글자의 제목을 누가 적을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네, 첫 번째 후보 나는... 윤타정 포기 두 번째 후보 네, 첫 번, 두 번째 후보 했습니다. 세 번째 후보 김재서입니다. 이거 잘 안 나오는데? 그냥 너 하기 싫지? 네 번째 후보 네 번째 후보 주가을 이거 내 글씨체 너가 써라 짜잔 너가 써라 콘테스트의 주인공은 바로 주가을입니다 주가을 네 이렇게 첫 번째 교구 뭐지 이름이? 색깔은? 색깔의 주인공은 누구? 라는 교구를 만들었고 저랑 가을이는 계획안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PPT 완성한 걸 보여드릴게요. 해주세요. 놀이지도 목차 교체제 구성, 환경 구성 영역 놀이감 구성, 특정 영역 놀이 소개 과제하면서 느낀 점 이렇게 목차를 담았습니다. 주제 선정 있고 대상 연령, 주제 색, 주제 선정의 이유 및 예상 방향, 목표 이렇게 남았고요. 주제 방법은 세 개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고 음식엔 요거, 화장품엔 요거, 동물에는 요거, 계절에는 요거, 날씨 요거, 두두두두둑 있습니다. 그 영역감 주제만 구성했고요. 색에 대해서 음인 영역, 미술 영역, 수도장 영역, 과학 영역, 언어 영역, 역할 영역, 딱히 영역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 이렇게 환경 구성, 교실 배치도를 했습니다. 여기가 문입니다. 그리고 창문은 아마 이쪽 언어 영역 쪽에 있습니다. 모르겠죠. 영역당 놀이감 구성 쫙 해주세요. 이런 것도 있고 활동명, 목표, 우리 과자 관련 요소도 담았습니다.
뒤에 두 개는 저희가 만든 교과서인을 첨가합니다. 색깔 중용도도 해서 이렇게 사진 이렇게 넣고 저희가 만든 계획안 쭉 최소 과일 10단비 이렇게 느낌 정도 잡았어요. 정민이와 가정이 아주 적절합니다. 감사합니다. 12.6 10이 너무 넉넉한 거 단호박, 수박, 가지, 차배. 거의 공사장. 근데 아니면 가지 씨 진짜 개조그맣게 할래? 아 그럴까? 가지 씨가 근데 보니까 살짝 동그랬거든. 골랐지. C 자라는 거 고르는 중입니다. 저는 이 가지가 걸렸어. 꼴찌기 때문에 가위바위보 꼴찌기 때문에. 개 작은 거 어떻게 잘라? 아. 단호박 혹시 야 저 위에 저 갈라져 있는 포인트 저거 잘해라 뭐. 맞아 이게 잘해준다. 이거 제일 막막한 수준인데 저희... 야 가지 너랑 나랑 정했어. 아 우유 사. 네 그렇구요. 저희는 이것을 뽑았고 미안해. 근데 바나나 우유 각자 야, 잘라볼게요. 글루건으로 붙여서 잘라보도록 할게요. 뭐 언제부터 이렇게 하는 건가? 심해. 빠르게 빠르게 붙여야 돼요. 아니면은 곱습니다. 꽃당의 강호띠 나가. 힘들어. 그래서 그러면은 그거 좀 덜자. 이유. 바로. 아 너 응원법 한 거야 방금? 응. 이유? 사랑의 이유. 더 어려운데 살짝? 난 너가 윽 이런 줄 알았어. 가 얘가 애교 부렸잖아. 그래서 윽 이런 줄 알았어. 아야. 왜 저래? 왜 아야 이거 있어? 이거 우지가 좋아하는 거야. 이거 많이 해. 이거 어려워. 가지야. 네. 코팅한 거 뒤에다가 다섯 움직여. 이거는 작작면. 근데 이거 좀 큰데? 이렇게 붙였고 실을 어때? 가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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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뒤에 부착해서 그 모양대로 붙여. 살짝 원형 완성. 가지 완성. 자, 생겼어요. 가지 수박, 참외, 단호박, 참외 다 완성했어. 와 드디어 대박이다. 완성. 이거를 완성하다니. 저희 지금 이 주사위 씨앗 만들기 주사위를 다정아 이거 어떻게 했어 아까? 아까? 쭉 뜯어서 보여주세요. 한번 뭐 있습니까?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한 번 더 마이너스 3. 이거는 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마이너스예요 주사위가. 네. 이거의 겉면을 만들어 볼게요. 아 이제 저희는 이제 뚫어 보겠습니다. 저는 송곳으로. 아 뜨거. 조심하세요. 여기 이렇게 여기 뚫겠지? 바로. 방금 처리합시다. 방금 처리. 테이프로. 테이프를 뜯어서 주세요. 아 그럴까요? 이렇게 교구를 놀이지도 교구를 다 완성했고요. 지금 시간은 보여줄게. 몇 시인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지금 시간은 9시 14분이고요. 저희는 이렇게 그 강의실을 빌려서 다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완성한 거는 이거 다 닫아봐 얘들아. 이렇게 완성을 했고 열어주세요. 한번 열어줘 다들. 정민? 어 열어주세요. 오케이. 안에는 이렇게 자석으로 실을 붙였습니다. 완성. 안녕. 저희 이제 진짜 끝나고
이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수능 날이었기 때문에 수능 날은 하염없이 추운 날. 오케이? 오케이래. 그런 날입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렇게 끝내고 갑니다. 이렇게 안녕. 이렇게 안 도와줬어요. 맞아요. 이렇게 나올래요. 아, 네, 나오세요. 이렇게 끝내고 갑니다. 안녕. 수고하셨어요, 우리 팀원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